다 잘라서 이어붙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완전히 밀려서 차체에서 이만큼이 튀어나왔어요. 예, 굉장히 큰 작업이 됩니다. 이게 차량이 이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런 외관 손상 같은 것들을 그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 외관 손상 같은 거 됐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캠핑카 사고에 대해서 제가 AS와 사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차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분한테 바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괜찮은데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차량의 이런 외부 훼손에 대해서 훼손이 됐을 때 최대한 차량 제작자가 만든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내부만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AS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옆에를 다 잘라내서 용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필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작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가장 최선인 게 오마이캠프와 상호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업사로 입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인천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데 공업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캠핑카 자재들을 말끔하게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끔하게 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데에 공업사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차량 외관은 공업사에서 하시고 그리고 내부는 저희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입고가 돼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고 그리고 공업사에 가서 외관들을 다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저희는 일을 두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N의 단열 방안까지 한 것들인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빼내고 다시 그대로 장착을 해야 되니까 보통 최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캠핑카 AS 관련된 것도 눈에 얘기해 드리는 게 저희는 모든 걸 다 복원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부에 있는 자재들의 손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혹시 그 파손이 있다 그러면 그 파손된 부위만 복원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AS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렴해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지금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자재들을 저희가 지금 다 그대로 빼놨죠. 그대로 이렇게 빼놓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자재들. 그러면 그 고장난 부위만 교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AS 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져요. 캠핑카 AS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벽장 상태도 지금 차 외관은 저렇게 많이 파손이 됐지만 내부에 있는 이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장 상태라든가 이렇게 지금 빼내는 도중에 정상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고요. 제일 우려스러워하는 게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캠핑카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최선이고요.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AS라든가 다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오마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공업사를 저희 쪽 주변에 있는 데에다가 놔두시고 공업사와 저희가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소비자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AS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마이캠프 캠핑카를 타시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를 저희 쪽으로 보내시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AS 하는데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일부 공업사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과대한 비용을 그렇게 받지를 않아요. 어차피 보험 처리하는 데에는 그만한 수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얼마, 여기 부위는 얼마 이런 거에 보험 수가가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과대하게 비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수리한 다음에 얼마큼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이 내부의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저희 쪽 주변에 있는 공업사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오마이캠프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쪽 주변에 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빼고 공업사로 보낼 겁니다. 그럼 공업사에서 수리를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쪽에 오면 다시 설치하는 작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렉스급에 110km 속도 제한 맞다고 보거든요. 이 차는 그렇게 밟으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이게 그 충돌 동영상을 보면 그나마 스타렉스니까 앞에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 안전성을 확보를 한 거지, 저는 스타렉스급이 그렇게 안전한 차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항상 이런 차 탈 때에는 과속하지 마시고 천천히 운행하시는 거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전체 바닥을 다 드러냈죠. 다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캠핑카의 AS 부분 것들은 공업사하고 저희하고 협업이 돼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낸 다음에 붙이겠죠. 그리고 수리를 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실제로 공업사 한 군데에서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 가장 가까운 데 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상태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공업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작업들을 다 떼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작업 과정이 다시 되는 거죠. 사고 안 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차 한 대를 더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일이 많이 들어가요. 캠핑카 사고 안 나는 게 최선입니다. 자꾸 얘기를 드렸던 거고,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캠핑카 업체와 공업사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캠핑카 업체 주변에 있는 공업사를 선택하셔서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고 차량을 이렇게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 뜯은 것들에 대한 제가 영상을 그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오마이 캠프하고 이 공업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공업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진행할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을 오마이 캠프에서 뜯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고 다시 이거를 안착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오마이 캠프 근 주변에 있는 공업사를 통해서 이거를 AS 받으시는 게 이 차를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차를 와서 받는 거를 어떻게 어쩔 수 없으니까 오마이 캠프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절대 저희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버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재생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하고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체하고 원상 복구를 해드리죠. 오마이 캠프의 AS 비용이 장기적으로 10년 얘기하면서 AS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저희가 월등히 저렴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정말 차가 버릴 정도로 완전 대파가 되지 않는 한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복구해서 재사용한다라는 게 오마이 캠프의 장점이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보험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바꾸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저희 AS 정책은 고칠 수 있는 거는 다 고쳐 쓰는 거고, 고쳐서 만드는 거고, 저희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바꿔서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복원할 수 있는 게 오마이 캠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새 차를 작업했는데 사고가 나서 보관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방음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떼었죠. 내부에 그 울 방음을 넣는 이유가 그 솜털을 그대로 빼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끼워두면 돼요. 나중에 AS 부분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단열 방음재를 다 빼고 단열 방음까지도 저희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단열 방음자재를 다 빼놨다가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채워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시 단열 방음 자재로 가득 차 있게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사고가 났을 때 비용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오마이 캠프는 사고가 났을 때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단열 방음 자재까지도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솜털 개념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런 장이나 이런 거 파손된 부분만 바꾸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나머지 전기설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했으니까 전기설 부분도 해당된 부분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AS 비용이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캠핑카 10년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캠핑카 10년 타기 위해서 AS 부분과 업그레이드 부분들이 완벽한 업체를 꼭 찾아서 캠핑카를 제작하셔야만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고 난 캠핑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특히 오마이캠프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캠프 주변에 있는 공업사를 이용하시면 이런 사고 처리 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캠핑카 꼭 10년 이상 타셔야 됩니다.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아주 원활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쓰셨다 그러면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를 좀 보기 때문에 캠핑카 10년 이상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마이캠프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이거 사고 이제 다 복원한 다음에 한번 더 찍어 드릴게요. 복원한 다음에 영상을 한번 더 찍겠습니다. 됐어. 이게 잘 스토리야. 이런 거 잘 찍어놨지. 여기 다 잘라서 이어붙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완전히 밀려서 차체에서 이만큼이 튀어나왔어요. 예, 굉장히 큰 작업이 됩니다. 이게 차량이 이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런 외관 손상 같은 것들을 그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 외관 손상 같은 거 됐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보험 처리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 외관은 이런 부분들만 딱 나오거든요. 여기만 나와서 잘라서 그대로 용접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차량이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안 바꾸는 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어.